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나요? 어르신들이 쉽고도 좀그 즐겁게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. 꽃을 이용한다든지, 뭐 미술을 이용한다든지, 종이 접기, 또 공예 활동, 신체 활동,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초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? 이 치매 초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본인이 좀 인지할 수 있습니까? 약간 예전보다 건망증이 좀 심해졌다 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현재는 지금 구군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다 개소가 되어 있고, 또 가까운 그런 그 치매를 보는 신경과 병원들이 있으니까, 그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걸 좀 이렇게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? 가족들이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,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기억력이 문제가 있는지, 또 정기적으로 보건소 방문이나 그런 검진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치료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? 치매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이 가장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. 그리고 치료 과정에 우리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 협조를 하면 좋을까요?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조금의 문제나 어려움을 느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다그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 주시는 태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.